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게 가장 최고의 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엄마랑 같이 소소한 일상들 함께하기.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엄마랑 굉장히 좀 오래 따로 살았었어요. 돌아가시기 한 1년 전, 1년 전부터 한 1년간은 언니랑 저랑 엄마랑 같이 셋이서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을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었고, 아프시기 전에도 이제 엄마랑 가끔 연락하고 이러면, 엄마 뭐가 제일 힘들어? 뭐 힘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랑 같이 못 사는 게 제일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게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엄마랑 같이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혹은 뭐 병원에 같이 가서 뭐 옆에 있어준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1995년도에 이제 어머님이, 간암 투병 생활을 쭉 몇 년 동안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항암 치료 받고 뭐 그 과정을 정말 잘 알아요. 네. 사실 뭐 일상 생활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오시면 거의 일주일간은 거의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이제 구토하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좀 굉장히 저희 어머니가 씩씩하셨어요. 씩씩하시고 잘 이기시고 견디시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좀 음식 같은 거 조금 해드리면 억지로 넘기시면서 늘 웃으셨어요. 웃으시면서, 아, 엄마는 항암 체질인가 봐. 내가 그나마 체력이 이만큼 돼서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이제 병원을 같이 가는 날이 되면, 오늘 가서 항암 영양제 좀 맞고 와야지. 막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막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많이 하세요. 이렇게 겨울이 오면. 네, 때로는 조금, 아, 그냥 힘들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우리한테 기대고 투정도 부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워낙 씩씩하시고 잘 견디시니까 저희도 못 우는 거예요. 막 힘들고 아파도 못 울고 억지로 웃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즐겁게 재밌게 엄마랑 같이 병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암에 걸려서 죽는 이런 연극을 했었는데, 네. 정아 씨가 어머님하고 같이 제 공연을 보러 손을 잡고 모자 쓰시고 그때 항암 치료 중이셨나 봐요. 그때 같이 오셔서 저를 보시고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서, 아, 그때 어머니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며칠 전에 한번 갔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효녀예요. 아, 또 그런 기억이 있군요. 예. 엄마를 보내기 전에 함께 할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조금 더 젊으실 때, 그리고 더 이쁘실 때 사진 많이 찍어드리고 같이 사진 많이 찍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랑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제가 막 셀카도 찍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사진 찍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저희 친언니는 뮤지컬 배우예요. 네. 근데 워낙에 작품 들어가면 바쁘고 이러니까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낼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같이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그냥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 얘기가 제가 되게 마음에 걸렸었어요. 정아, 너는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도 많고 이렇게 같이 보낸 시간도 많아서, 근데 나는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있으니까 보면서 추억할 수 있고 그때를 그렇죠. 기억할 수 있지만, 언니는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골당에 이제 어머니를 모셨는데 거기에 넣을 사진이 없더라고요. 같이 찍은 사진이. 아이고. 언니 사진 따로, 엄마 사진 따로. 저는 안녕 아그네스라는 책 안에 저희 엄마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저랑 찍은 사진을 이렇게 펼쳐서 넣어놨어요, 납골당에.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는데 조금 더 건강하셨을 때랑 더 안 좋아하셨을 때 그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 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래도 내가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마지막 모습이라도, 아픈 모습이라도, 정말 살 빠지고 기운 없고 그런 모습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엄마 사진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프시기 전에,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